까만 화면에 키보드로 뭔가 입력하는 거. CLI. 안녕하세요. 웹개발 얼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LI는 컴퓨터에게 명령하거나 컴퓨터와 대화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터치를 하거나 마우스를 통해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GUI를 통해서 메뉴나 버튼을 클릭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CLI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과 다르게 이름 그대로 명령어를 한 줄씩 입력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명령어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에 맞는 작업을 실행해서 결과값을 출력시키는 거죠.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도 CLI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GUI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폴더를 생성합니다. GUI로 화면을 통해 아이콘이나 메뉴를 클릭하는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CLI만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다뤘습니다. 이보다 전에는 천공카드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해요. CLI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 소프트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MS-DOS나 베이직 같은 것들을 사용했었고 현재는 윈도우에서는 CMD나 파워쉘을 많이 사용하고 맥에서는 터미널, 아이텀 등등 여러가지 CLI 소프트웨어들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면 CMD나 파워쉘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맥은 터미널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대 컴퓨터에서 CLI를 왜 사용하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에 사용되는지 볼게요. 컴퓨터에서 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CLI에서 가능합니다. 파일을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작업들 말이죠. 또한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고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맥에서 홈브류나 윈도우에서 초콜레티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위해 사용됩니다. 안 써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제가 요새 배우고 있는 파이썬도 CLI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제가 입력한 파이썬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게 되죠. GitHub 사용해보셨나요? 파일들의 버전 관리를 위한 Git을 사용할 때도 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Git은 CLI로 사용할 때만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AWS 같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사용할 때도 CLI 명령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아두이노 CLI라는 것을 설치하면 명령어로 아두이노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두이노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죠. 그 외에 컴퓨터가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작업을 하게 하는 배치잡 스케줄러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띄우거나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여러가지 작업을 CLI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면서 CL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익숙해진다면 무엇보다 편하고 이 기회에 친해져 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CLI를 알아봤고요.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